성령과 육신의 차이를 이제 마치고요. 성령과 육신의 차이, 네, 영과 육신이 아니라 성령과 육신의 차이를 봤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차이를. 자, 오늘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자, 오늘 첫 번째 소제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성부와 구별되시고 성자와 구별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성부와 구별되시고, 예, 인격적으로 성자와 구별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18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18절.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며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유매대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8절에서 22절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변함이 없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말을 했는데 다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니까 틀린 말이 없다. 틀린 말이 없다. 우리 곧 나와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자, 우선은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가 나와요. 성부가 나옵니다. 자, 19절에요. 19절의 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부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나와요.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구별되겠죠? 예, 인격적으로 구별된다. 자,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요,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거장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부의 약속은, 또 성부가 나오죠? 성자가 나왔다. 성부가 나왔다. 성자가 나왔다. 자, 성부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자가 나오죠? 그렇죠? 자, 성자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성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성부와 성자가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같은 하나가 아니라 인격은 구별되지만, 그쵸? 예, 삼위일체니까 영원전부터 인격이 구별되지만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함께 계신다. 그쵸? 자,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자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이 기름은요, 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21절에는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을, 성령, 부으신 이는 하나님, 성부, 성부, 그렇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성부가 나와요. 인격이 구별되기 때문에,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면 서신서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편지를 우리가 이걸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편지가 인격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냐면요 분명히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을 논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우리는요 멘붕에 들어가겠죠. 편지가 이상한 편지가 되죠. 자,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누가요? 성부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자, 성부가 나오고, 또 성령이 나오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계속 인격적으로 구별된 존재로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구별되신 성령, 성자와 구별되신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0절입니다. 자, 이 삼위가, 그러니까 삼위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신학적으로는 제1위 성부라고 그래요.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입니다. 근데 성부가 제일 높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있잖아요. 이 3위, 성부, 성자, 성령을 모르면 서신서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대충 있잖아요. 대충 편지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우리 4장 30절에서 32절이요. 우리 호진이, 호진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목사님 같아요. 하라. 하라. 그나저나 갖고 있는 게 개정통 같아요. 그죠? 저희는 한글판을 쓰거든요. 개정판이요. 아, 개정판이에요? 개정 한글판. 아, 저희는 한글판을 씁니다. 네. 혹시 아까 찬양 드릴 때나 기도할 때 혹시 훌쩍훌쩍 한 적 있어요, 오늘? 아, 조금이요. 뭐 잘못한 게 있었어요? 아니면 저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좀 잘못한 거 많죠. 아,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울었군요. 예. 아. 부득지만 것도 그 제. 그래요. 예, 눈은 부릅뜨지 마세요. 아, 그래서 요 맨 앞 줄에서 훌쩍훌쩍거리길래, 야 누가 저 은혜를 받았나 보다 했더니 우리 호진이었구나. 야. 자, 아 그나저나 뭐 곧 입원한다면서요. 예. 11월 1일 날. 뭐 재수술은 아니고 뭐 핀 빼는 거예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핀 빼러 저 입원한다니까 식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 호진이든 혜란이든 조금 여러분들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죠? 성부의 성령을. 무슨 말일까요?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 또는요, 성부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의 성령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성령은, 그쵸? 인격적인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 받았는데? 어? 아, 우리 십자가 피로 구속 받았는데 무슨 구속의 날이 또 필요 있나? 어? 구원 받았는데? 어? 지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속의 날 또 뭐 벗어날 게 있나?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속도 두 가지다.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구속.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는 두 번째 구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청산하든 주님 오신 뒤에 청산하든 주님 오실 때 청산하든 우리가 모든 걸 주님 앞에서 계산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넌 내 거다라고 취함을 받는 게 바로 이 구속의 날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성령이 나왔죠?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하지 말래요. 분냄과 성질 부리지 말고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안 버리면요? 가짜 성도지 뭐 가짜 성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죠?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성부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 30절에 성령 32절에 만약에 있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라면 성령이 성부라면 이렇게 있잖아요. 한 단락에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자, 성령은 성령이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32절에는 하나님이 성부께서 아들 되는 그리스도 성자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 구별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구별됨을 제가 설교를 자주 할 때 사실 잘 안 찾던 구절을 찾은 거예요. 잘 제가 안 찾은 구절이에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삼위의 인격의 구별됨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절들을 오늘 좀 찾은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잘 찾은 구절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나왔죠? 성령 흠없는 자기를 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하나님은 성부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자기, 성자,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성부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표현 안 하겠지, 그렇죠? 자, 성령님 때문에 흠없는 자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성부께 드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가 어찌 더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를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지금 성령, 성자, 성부에 대해서 인격적 구별성을 지금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성부죠? 성부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네,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 뭐 어떤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뭐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십자가의 그 은혜는 공짜죠. 공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니까.
세상은 있잖아요. 노동을 내가 투자해야 돈이 나오니까, 그죠? 세상 논리랑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누구의 성부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지금 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 확연히 알 수 있죠.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성령 얘기를 할 때는 인격이 다른 거겠죠.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죠? 예. 새롭게.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성령을, 자, 4절에 구주 하나님 성부, 자, 5절에요.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나왔죠? 4절에 하는 성부, 5절에 성령, 6절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엔 성자가 나왔죠? 자, 4절에 성부, 5절에 성령, 6절 시작부터 성령, 그리고 지나서 성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계속 논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이 구별된다. 인격이 구별된다. 네. 같다고 하면 간첩이다. 네. 같다고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은사들을 잘못 받을 수가 있고. 왜요? 하나님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통찬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맘만 그런 거예요. 맘만.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대여 평강이 너에게 구원받을지어다. 네, 아침에 아까 제가 홍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지켰냐면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화염검을 돌려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검은 말씀이야,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을 보호하려면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해야 주셔요. 두들겨 열려.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아 그럼 뭐하러 기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잖아요. 청테이프 입에다 청테이프 바르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뭐 다 먹이겠네 뭐.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화염검 기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어 그러면요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이게 악한 년 역사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제 몸에 힘을 빼는 이 역사가 귀신 역사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시켜주시고 제 몸에 힘을 빼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차단시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더러운 영을 몰아내주세요 라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께 내 고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교회에 A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수시로 우리 교회 우산이 뾰족한 게 하나 있는데 수시로 그걸 들고 와서 뒤통수를 찌르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님, 제가 저 우산을 볼 때마다 저 A집사 뒤통수를 찌르고 싶어요. 이렇게 제 마음이 악한 형한테 제 마음이
공격을 당하는데 제가 A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 집사를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 육신의 생각, 악한 영의 생각을 차단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을 몰아내 주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몰아내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화형검이요. 자, 화형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오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저는 예배 끝나면 늘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하는 수만 교회 식구들 전체가 싫어요. 밥맛 없어요. 아니, 꼭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님, 제가 주일만 되면 여기 성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집으로 가게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악한 역사라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이 생명나무를 돌면서 이 생명나무를 지켰던 이 화형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을 화형검처럼 제 영혼육을 돌리사 영혼육 주변을 돌게 하사 또한 제 마음을 돌게 하사 제 전 인격체를 보호해 주시고 제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한마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을 화형검처럼 돌리라 이거예요. 돌려라. 예, 돌려라. 길을 지나가든 뭐 집에 있든 간에 그 말씀의 검이 나를 도는 걸 있잖아요. 나를 도는 걸 상상하라. 상상. 자주 상상을 하세요. 사람은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내가 품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품은 대로. 이해되죠? 내가 품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죠. 성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성부가 성령이라면 이렇게 기록을 안 하겠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평생 있잖아요. 뭐 우리가 절대 신앙을 할 수 없지만 절대적인 신앙의 개념으로 절대적인 신앙의 개념을 쫓아가는 신앙을 하고 싶으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부께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답은 하나야. 이게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체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다.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양심이 퇴색돼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계속 부딪히고 싶으면 성령님 이름 안 부르면 돼. 알았죠? 성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성부, 성령, 성자가 나오죠? 인격이 같으면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어. 그죠? 자, 성자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저는요, 성경만 얘기하려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자, 이렇게 성부와 구별되신 성령, 성자와 구별되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